누가 부산이 지를 시작했나요? 요즘은 오징어도 잡히고 도루묵과 대구 도치가 많이 잡힌다. 한겨울 북풍이 매서운 겨울바다라지만 이곳 사람들에겐 소중한 삶의 부족이다. 갓 잡아온 싱싱한 물고기들이 경매에 온다. 그리고 사는 사람들의 표정들이 밝기 많다. 동해안 최북단 대진항의 활기차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. 돌아 나오는 길에 다시 만난 하신과 또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. 매서운 한파가 찾아온 곳이지만 온통 얼음으로 뒤덮였다. 호수는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펼쳐놓은 듯 호수가 꽁꽁 얼자 찾아온 꼬니들이 다시 남쪽으로 떠나고 있었다. 바닷가 절벽 위에 풍광이 아름답다는 천악정을 찾았다. 천악정으로 오르는 계단 양옆도 좋은 글씨들이 여행자를 속을 줄도 알고 질 줄도 알아라. 푸른 하늘빛과 거푸른 바닷빛을 가득 품은 천악정. 벌써 500년이 넘도록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다. 천악정에 올라 눈이 부자라 가슴이 일순간 뻥 뚫리는 것 같다. 바닷가 절벽에 펼쳐지는 기양들의 프레이드가 천악정의 운동을 다한다. 바닷가 해안 절벽 위에 서 있는 천안정. 바다와 소나무 그리고 정자가 만들어내는 성경이 여행자의 갈피를 비춰본다. 천안정에서 5분 거리 바다로 이어진 곳에 능판이 달라. 바다를 향해 뻗어나간 기암들의 파노라마가 펼쳐진다. 바위들과 바다가 만들어내는 열